간식조차도 이렇게 직접 챙겨줘야 한다는데. 도트북 잠깐 거기 있어. 간신히 밖으로 나와 자유를 찾은 뚱이. 어머. 그런데 그때 미쳐 말릴 새도 없이 철장을 털치는 뚱이를 덮치고 말았다. 정말 살아온 종이 아닌데요. 아이고 급히 말려보는데. 어머 세상에다. 아이고 나오자마자 날개랑 맞은 뚱이. 코코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둘한텐 일상이라는데. 근데 뚱이가 조금만 움직임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에요. 얘만 미워해요. 다른 개들한테는 안 그런데. 뚱이가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코코. 서러워서 어떡해. 이건 무슨 동네 깡패도 아니고. 야, 너 눈 깔아 한 발 딱 던지지 마. 내가 너 같은 말 두 번 안 한다 나. 눈 튀어나오겠어요 지금. 네. 야 뚱이 협박에 제대로 겁먹었다. 귀엽다. 뚱이를 얼어붙게 만드는 깡패 코코. 조금만 움직이면 경고를 날리며 옴짝달싹을 못하게 한다. 아이고.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뚱이. 좁은 의자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요. 뚱이를 의자에 가둬놓고 코코는 아이고 졸면서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때 여모 포로스 용서가 따로 없네요. 인기척에 나와보는 코코. 코코 이리 와. 아이고 이럴 땐 또 애교쟁이로 어머, 바뀌는데. 뚱이도 나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지만 소스라치게 놀란 녀석.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고 그새 떡하니 앞을 막아선 코코. 에헤 참. 저 청소년기에 제가 불량배 형들을 보면 저랬어요.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쫓아와서는 또 이렇게 뚱이를 지키고 있다. 잠시 후 코코가 향한 곳은 새끼 곁이다. 아까와 달리 편안해 보이는 모습. 새끼 앞에선 한없이 자상한 어미라는데. 그럼 새끼를 어이구, 지키려고 그런 건가요? 다 자란 딸한테 지금껏 저까지 몰리니. 이럴 때 보면 또 영락 없이 천사 같은 얼굴이다. 그 틈에 뚱이 내려와 보지만 아 차마 용기가 나지 않는지 불안한 모습. 몇 발짝 가고 그러더니 어 딱 걸렸다. 서둘러 의자로 향하는 뚱이. 코코는 새끼와 함께 있을 땐 더 예민해진다는데. 우리 안 돼도 존재 자체로 사람이 개로 구석의 의자가 아예 뚱이의 지정석이다. 지정석. 진짜 그렇네요. 뚱이를 가둬놓고 새끼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코코. 잠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뚱이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보는데. 아니 뚱이가 하지만 뭐 코코 그 순간을 놓칠 리 없다. 딱 째려보는 거야. 야 너 뚱이 뚱뚱 안 올라. 이건 정말 개권 인권보호 개권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수시로 이렇게 쫓고 쫓기니 집안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고 지켜보는 마음도 답답하기만 한데. 어떻게 살아요 저렇게. 마음이 아프고. 둘 다 또 둘 다 또 우리 식구인데 하나를 또 누구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빨리 하해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좀 편안해지고 싶다. 둘이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하지만 코코야 이리 와. 뚱이의 순환은 이게 끝이 아니다. 식사 시간이 돼도 코코와 새끼가 먼저 먹을 동안 벌서듯 의자에서 꼼짝을 아이고, 못하는 뚱이. 불쌍해라. 먹고 싶고 내려갈까 말까. 아 나 어떡해. 뚱아 기다렸어. 밥 먹자. 뚱이에게도 따로 밥상이 차려지지만 역시나 편히 먹을 수는 없다. 아이고. 아유, 매끼니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니 참 녀석 고생이 많다. 그날 오후 마누라 안 들어가, 이거 앞에 정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뚱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잠시 코코를 가두는데 누구 한 명은 가두고 자, 활동을 뚱이, 해야 되는군요. 드디어 해방이다. 아, 자유를 온몸으로 느끼며 아주 신이 났다. 여기 세상에. 야, 나 지금 금방 조금 있으면 나간다. 너 그만해라. 내내 의자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굳은 자세로 갇혀 있었으니 이 시간이 좋을 만도 하다. 아, 정말 힘들었군요. 이거는 봄이 스쳤겠어요. 지금 꼬리 흔들고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이제 코코 갇혀 있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막 땅도 파고 자기 혼자 짖기도 좀.